안녕하세요. 스위스 소식 전해드리는 김스위스 투어 스위스 브로콜리입니다. 스위스 남서쪽에 있으며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제네바를 소개해드릴게요. 제네바는 취리히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다양한 복수국적자와 다양한 다국어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 구성으로는 EU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며 10% 정도의 아시아계 출신 사람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UN의 유럽 본부를 비롯해 국제 적십자 본부, 국제 경제 기구 등 제네바에 위치하여 있으며 2018년 기준 약 100명의 한국 국적자가 국제 기구에 파견 및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는 스위스 공식 언어 중 4개 중에 하나인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제네바 시내 경우 관광으로는 반나절 정도는 둘러볼 수 있으며 트램 및 버스로 시내 중심을 편하게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네바에서 올림픽의 도시 로잔, 레만 호수가 아름다운 뷔베, 그리고 아름다운 시용성이 있는 몽쥬까지 함께 여행할 수가 있죠.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에너지가 넘치는 제네바 꼬르나반 기차역입니다. 제네바 국제공항에서 이곳까지 단 12분이면 시내 중심까지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에서 거주를 하며 스위스에 직장이 있는 프랑스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국경을 넘어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매일 여행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것, 바로 시계가 아닐까요? 1년 내내 아름다운 꽃과 식물로 꾸며진 엉글레 가든에 있는 꽃시계입니다. 그리고 제네바의 상징. 제네바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아마 저는 시원하게 물줄기를 뽑는 이 제또 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분수대는 수력공장의 수압을 조절하는 보안 밸브였는데요. 이후에 제네바의 상징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현재 잘 보이는 위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수압보다 더 증폭을 시켜 최대 140m까지 물줄기를 시원하게 쏘고 있죠. 12세기에 건축된 성피에르 성당으로 불리지만 이곳은 개신교교회입니다. 이곳은 로마 카톨릭 성당이었으나 종교개혁으로 인해 개신교로 바뀌었는데요. 내부에는 취리히 출신인 쯔빙글리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며 주로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칼뱅의 의자가 유명합니다. 병약해진 칼뱅이 더 이상 서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자 설교를 할수 있도록 이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제 의미가 더 각별해졌습니다. 시청사 앞에 있는 이 장소는 1588년 밀 저장소였지만 이후 무기고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이 홀에 보이는 무기들은 나폴레옹 전쟁 시 쓰였던 대포 및 실제 19세기까지 쓰였던 것들이 있는데요. 벽에는 제네바 각 시대별 모습을 나타낸 모자이크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최초로 국제 적십자사를 창립하는 내용의 제네바 협정이 채택되었던 곳으로 주 정부청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으로 오름길을 오르지 못하지만 1500년도 중반 말을 탄 상태로 회를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계단 아닌 경사로를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제네바에서 가장 오래된 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부에는 제네바의 도시 건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 꼭대기층에 가면 제네바의 옛 구시가지 모형을 전시해 놓은 것이 정말 멋있습니다. 무려 5.5톤의 목재, 그리고 12m의 높이로 만들어진 다니엘 버섯의 작품입니다. 이 부러진 의자는 UN 제네바 사무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UN 제네바 사무국은 매년 8,000회가 넘는 국가 간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1966년부터 유럽 본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네바 도심 안에 위치한 바스티용 공원 안에는 제네바 대학, 그리고 1917년 세워진 종교개혁의 4명 인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스위스 여행 되세요. 구독은 공짜. 좋아요도 부탁드려요.